자, 일단 재질을 입혀볼게요. 자, 복습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디를 하게 되면은, 자, 바디 타입의 재질을 입힐 수 있는 건 아시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면에 가깝게 입히고 싶으면은, 페이스 상태로 바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재질을 이렇게, 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아시죠? 자, 요거는 이제 나머지 시간 낭비니까, 요거는 재질을 입힌 상태로 제가 보여드리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클라우드 렌더링입니다. 클라우드 렌더링이 뭐냐면은, 자, 렌더로 넘어갈게요. 클라우드 렌더링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네블 레이트레이싱 하면은 캡처 이미지를 했을 때 여기 그 그림 크기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렌더링은 뭐냐면은, 자, 이거를, 자, 클라우드 렌더링 여기 있죠. 구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에다가 그 서버에다가 이게 렌더링을 해달라고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점이 뭐냐? 클라우드 렌더링 하면은 컴퓨터 용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컴퓨터하고는 상관없이 그 웹에서 해주는 렌더링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제 멋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파일 포맷이야 뭐 어느 정도 할수 있지만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뭐 3000에 그다음에 200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렌더 퀄리티 파이널 제일 좋게 나머지 거뭐 파일 포맷은 이제 PNG로 할 거냐, JPG로 할 거냐. 알파 채널 체크하면은 배경이 이제 알파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정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커스텀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자, 이미지 비율도 이제 1:1이냐, 4:3이냐, 16:9냐 요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미지 캡처 이미지는 이게 안 됐죠?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자, estimate wait time 그러니까 렌더링 대기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린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자, 훨씬 줄어들겠죠? 요거 좀 아직 그 반영이 안 되는데 이 상태로 자, start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크게 안 걸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스타트 렌더링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요 밑에 렌더링 갤러리를 확장시켜 보면은 지금 현재 시계 표시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클라우드 렌더링 예약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 렌더링이 끝나면은 시계 표시가 사라지면서 이미지가 나중에 보일 겁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했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가 금방 나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클릭해 보면은 렌더링된 이미지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작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3000에 2000에서 뭐 엄청 크게 나왔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 녀석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캐릭터 모델링이라고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렌더링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캐릭터 모델링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